아침에 배치나이 끝난 다음에 호텔에 돌아와서 인삼탕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설렁탕을 먹고 경기 전에는 가볍게 초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과일을 가지고 왔더군요. 네. 라운드거리 소개되고 있죠. 네. 네, 아주 유명한 이지마, 영화배우인데요. 이지마라는 영화배우죠. 네, 18살입니다. 네. 키는 163cm, 43kg인데요. 이명호 선수보다도 약 6kg가 가볍습니다. 일본을 격파하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타이슨은 목둘레가 굵은 것이 특이해요. 정규료를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면. 대단한 김광석 선수가 복서로서는 보기 드물게 학력이 높아요. 동국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또 전공 과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복서에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네. 오죽하겠어요. 잘 풀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승리 쓰죠. 학벌이 좋은 그런 선수 아닙니까? 네, 예, 해병대 출신이고요. 그렇죠. 김광석 선수가 10일날 공항에 도착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이오카 선수에게 참 고맙다. 챔피언 벨트를 뺏기지 않고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 그것을 찾으러 왔다. 마치 그 전당포에 물건 찾으러 온 것 같은 그런 가벼운 기분으로 말을 했었어요. 여유가 있어 보이죠? 네, 아침에 배치나이 끝난 다음에 호텔에 돌아와서 인삼탕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설렁탕을 먹고 경기 전에는 가볍게 초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과일을 가지고 왔더군요. 네. 라운드거리 소개되고 있죠. 네. 네,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인데요. 이지마라는 영화배우죠. 네, 18살입니다. 네. 키는 163cm, 43kg인데요. 이명호 선수보다도 약 6kg가 가볍습니다.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에 의해서 서마가 정화될 순간입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인형은 카메라입니다. 큰 부담 없이 한국 선수를 잘 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제 그 이쪽에 스포츠를 보니까 그 운세풀이라는 난이 있더군요. 네. 거기에 저 가마쿠치 그 골키퍼가 말이죠. 일본 선수들 가운데 운세가 세 번째로 좋대 그러면서 골 하나도 안 먹을까라는 우스개 그 기사를 봤는데 좋습니다. 왼발로 치고 슛! 이민석! 깔짜리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뭐 신문에 말이죠. 네. 오늘 운세가 참 좋다고 가마쿠치를 지켜올렸는데 오늘 두 골을 실점을 했어요. 네. MB 스포츠는 생생한 음향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ISDN을 써서 스테레오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재익입니다. 네. 네, 이 송재 캐스터께서는 그 오락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 오니까 이 학교 오늘 부임한 선생님 같아요. 자, 이 조직위원회에서 조금 속상하겠는데요. 두 선수는 이제 4초 시간입니다. 오른쪽에는 한국 영사관 85번지 위치하고 있고